모습이 기대되는 레이 세포가 되겠습니다. 카라예프 몸이 좋은데요? 예. 먼저 루슬란 카라예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르플로진 소속이고 83년생, 188cm에 95kg, 아마추어 킥복싱 유럽 및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83년생이라고 하는데 얼굴로 봤을 때 도저히 83년생에 눈은 보이지 않는군요. 전적이 아주 대단한데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레이 세포, 레이 세포 화이트 아카데미의 수장입니다. 71년생이고 180cm에 103.1kg, K1 월드 GP에서 2000년에 준우승, 그리고 2002년에 3위에 올랐던 레이 세포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격투기 무대에서는 러시아 선수들의 약진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미지의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강한 선수가 어떻게 포진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러시아는 조금은 경계 대상이 되는 거죠. 복싱에서도 헤비급 챔피언이 나왔고, 네. 그리고 종합격투 쪽에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가하죠? 그렇습니다. 에밀리아네코 페도르라든지 그의 동생 알렉산드라든지 세르게이라든지 대부분이 러시아들이죠. 그렇죠. 슈퍼파이트 제2경기 1라운드 공을 올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랩터 하이킥! 카라예프 도저히 아마추어 킥복서 가치가 않은데요? 예. 자, 잠시 세포가 주춤했습니다만 세포 들어가서 랩터 다운! 힘들었는데요? 어디 까부느냐 하는 식으로 한 대 쳐버렸는데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휘청휘청거리는 루슬란 카라예프 일단 일어났습니다. 정말 세포스러운 펀치가 나왔어요. 네. 자, 또 한 번 다가갔어요. 라이트와 랩트! 라이트! 휘청휘청! 힘들어요. 자, 두 번째 다운! 힘들어요. 지금 걸음 제대로 못 걷거든요. 카운트아웃! 네. 역시 레이 세포! 네. 정말 세포다운 경기였습니다. 아, 또 알아주네요. 예. 또 번쩍 들어 올려주고 있는 레이 세포. 제대로 K1에 대한 걸 알아간 것 같아요. 초보 선수가 예. 처음부터 뭐 킥복싱에 그걸 보여주려다가 받은 것 같아요. 한 번 뭔가 괜찮았거든요. 네, 처음에. 특히 처음에 나왔던 킥도 괜찮았고 두 번째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는데 레이 세포가 불안감을 통해서도 눈치채지 못한 만큼 어느새 앞에 가서 훅을 휘둘러버렸는데 거기서 잘해서 무너져버렸죠. 예. 그 스텝은 정말 빨랐던 그 스텝입니다. 번개 같은 그런 펀치 예. 또 스텝을 보여줬던 레이 세포였습니다. 1라운드 37초 걸렸네요. 그만 까불어 하는 식으로 발을 예. 쳐버렸죠. 이거 좋았거든요. 그렇죠. 웃죠. 웃다가 이제 들어가서 경기 끝장 내버립니다. 그죠? 예, 순간적으로 근접해버렸습니다. 아하! 참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펀치였습니다. 아, 세프가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런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전 서울대회 때 중간중간 경기를 할 때요. 금방 끝났잖아요. 레미 보냐스키 나왔을 때도 헤드킥으로 한 방에 상대방 보내고 했을 때 일반 관중들은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이러는데 그 파워가 정말 세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1초 걸렸죠? 네, 대단해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예, 이 선수들 물론 루슬란 카라예프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만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레이세포 예, 지금 자체로 봤을 때 절대 약한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예. 하지만 레이세포는 그야말로 백전노장이죠. 자, 이번 해 레이 세포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정도 움직임을 연말까지